스테로이드 연고만큼 아주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건설에서 사용하는 그런 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연고는 피부에 비타민 D3라는 그런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, 우리가 건설이라는 게 각질이 두껍게 앉는다 그랬죠. 그래서 그런 각질에 앉은 증식을 억제하고 또 분화가 이상이 보이는데 이런 분화를 정상으로 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스테로이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.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. 자, 또 장기간 사용해도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. 단점은 스테로이드만큼 그런 강력한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. 또 피부에 자극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르고 나면 따끔거리고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, 자,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치료약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약은 국소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제 복합제인데요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스테로이드 연고와 비타민 D를 따로따로 이렇게 네 개를 바르게 되는데, 그럼 따로따로 바르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바르시기 너무 불편해서 이 두 가지 약제를 함께 되어 있는, 함께 들어있는 어떤 복합제로 만들어놓은 약이 있습니다. 그런 약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, 이 복합제라는 것은 한번 발랐을 때 스테로이드의 효과 그리고 비타민 D3의 효과를 두 가지를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바르는 방법은 하루에 한번 정도 바르시는 걸로.